영월군이 올해 정부가 주관하는 드론 사업 공모에 최종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영월군은 4억 6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연말까지 지역에 있는 드론 사업자와 함께 산불 감시용 드론 개발에 나섭니다. 산불 감시용 드론은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해 150m 이상 상공에서 100분가량을 날며 초속 15m의 바람 속에서 산불 감시를 할수 있는지 실험을 거칩니다. 드론 실험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실제 산불 감시에 투입될 예정입니다.